여의도 형사반장 우리 오셨습니다. 이선엽 본부장님, 이선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도 욕을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요? 예. 아, 왜? 굉장히 어렵네요, 시장이. 뭐 참 많이 죄송하다는 말씀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 아유. 저는 매일 먹고 있어서 괜찮은데. 아유. 네, 참. 아유. 제가 대신 먹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하여튼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네. 코스닥. 아, 글쎄 일단 뭐 다른 얘기도 해주시겠습니다만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막연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연한 두려움. 예. 장 초반까지는 사실 큰 문제가 없었었지만 중반으로 흐르면서 오늘 밤 생각해 보면 또 두려웠겠죠. 네. 예, 전체적으로 아직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안 보인다는 부분들도 그럴 거고 아마도 장중 내내 나왔던 신문 기사들 보면 좋은 얘기보다는 계속 시장에 겁을 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을 건데 참고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많이 밀렸던 건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주식을 팔았던 건 아니고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내다 팔았는데 네. 팔았던 규모가 컸다라기보다는 사실 개인들이 많이 저가 매수한 것 같아도 이건 저가 매수한 게 아니고요. 저 밑에다 대놨는데 그게 그냥 체결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사실 오늘 저가 매수하신 분은 없어요. 네. 그냥 야, 혹시나 이 가격이 오겠어라고 대놨는데 그렇죠. 그게 네. 사진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엔지생금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그런. 예. 네. 대부분들 보면 오늘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 보시면 매물 규모가 작진 않았지만 시장을 이렇게 끌어내릴 만할 정도로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 수준밖에 안 됐었는데 결국에 오늘 시장 가장 급락했던 원인은 뭐 당연히 해외에 있는 변수가 제일 크겠지만 네. 투자 심리가 정말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도 실종이 되고 조금만 매물이 나와도 그 매물을 받지 못하고 체력이 없다 보니 이제 쓰러지는 그런 시장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원인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장중에 코인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전 무슨 2008년 금융위기까지 대들면서 네. 이런 거 영향이 있느냐 그런 얘기들까지 나왔거든요. 코인발 금융위기 같은 게 올 수 있다? 예, 그런 기사들도 있었어요. 많이 하이라이트 했죠. 예, 예. 아, 너무 사실 좀 오바라는 생각은 좀 많이 네. 들어요. 네. 기본적으로. 네. 이게 사실 금융 시스템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논리를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네. 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냥 우리가 아직은 그렇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은 레버리지가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많이 물론 레버리지 쓰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경우는 레버리지가 모르게 많이 있다고 코인이? 예, 예. 그런 아, 걸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가 CDS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때 뭐 그런 관련해가지고 엮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코인 같은 경우도 코인 자체가 빠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잘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서 이 코인이 되게 또 파생화된 코인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 달러하고 뭐 1대1로 연동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게 이제 트래킹 에러가 걸린 거죠.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사실 제가 코인이라는 건 잘은 모르지만 이전에 코인이 많이 오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 관련한 부분들은 어떤 의심을 했냐면 미국 정부나 미국 중앙은행에서 코인을 용인했던 적은 없거든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다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그때 있었을 때 과잉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들려요. 이전에. 그래서 이번에 유동성이 많이 흡수됐을 때 어떻게 보면 그 가격이 많이 하락할 수 있는 자산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는 사실 움직임들 보시면 대부분 코인들 여러분들 해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는 코인을 잘 모릅니다만 그래프 보면 사실 너무 급등락이었던 사례들도 많았던 것 같고 네. 오르고 내리는 요인도 애널리스트 출신으로서 보면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사실 그런 요인도 별로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유는 막연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컸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막연한 불안감이 원래 시장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게 제일 큰 거죠.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다 네. 보니까 이제 어떡하지? 앞으로 보이는 게 없는데 이런 것들이 제일 컸다라고 봐야 되겠죠. 혹시 그 소비자 물가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 거로 보세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혹시 판단하나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천천히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원래는 좀 칠판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네. 뭐 얘기를 할 건 좀 하고 네.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었을 때
연준의 의장이 파월 의장이 50BP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연준 위원들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월 의장을 지지하게 한 어떤 발언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50BP가 지금은 맞는 것 같다. 75BP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거들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가 시장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궁극적으로 아마 몇 분도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는 뭐냐면 50BP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도 물가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면 과연 여기서 긴축이 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제가 잠깐 요거는 칠판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잠깐 요게 어디 갔는지. 예. 뭐가 없네. 네, 펜을 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쓰실 수 있는 펜이 안 보이네. TV 옆에 아마 붙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 여기 있네요. 네, 거기 있겠죠. 했는데. 네.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사실 물가가 제일 문제죠. 네. 물가. 흔히 얘기하는 인플레.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가 컸던 시장이고 이게 어떻게 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려가 될 텐데 이 인플레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두 가지로 봤죠. 하나는 공급 측면의 요인이 있을 거고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수요 측면의 요인이 있었다라고 봤고요. 여지까지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더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공급 측면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나온 CPI를 보니까 생각보다 이쪽도 문제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된 거죠. 아시다시피 오늘 나왔던 미국의 CPI가 원래 예상치는 8.1이었는데 네. 8.3이 나왔어요. 8.3%. 원래 예상은 8.1이었고 일단 예상보다 높게 나왔네. 그래도 지난달에 8.5였으니 나쁘지 않았네라고 해서 미국 시장도 처음에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뜯어보니 아시다시피 근원 CPI라는 게 있죠. 그거 보니까 요인들 보니까 여러 가지들 예컨대 이 수요 측면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생각보다 많은 요인을 미쳤던 게 여러분들 항공료입니다. 항공 티켓 가격 이게 생각보다 컸어요. 물론 항목들을 보면 이것도 굉장히 컸고 음식료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거기다 여러분들 주거비죠. 네. 이 CPI 소비자 물가 중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예요. 주거비도 0.5% 오르고 그래서 주거비도 많이 오르고 먹는 것도 많이 오르고 항공료도 대단히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건 수요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공급 측면에서 생각했는데 수요까지 문제가 되고 있네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물가와 관련된 요인이 상당히 광범위하네 공급 측면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라는 판단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특히 항공료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수요가 굉장히 생각보다 강력하니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수요발 물가에 대해서도 우려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라는 게 오늘 시장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의 기본적인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거 주거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주거비는 지난달하고 같기 때문에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 여기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뭐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중고차 가격은 빠졌지만 신차 가격이 올랐다라고 나왔는데 이번에 신차와 관련해서는 지표를 구성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면서 올라온 부분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핵심은 공급 측면에서도 생각보다 완화가 됐지만 이게 완화가 되면서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번 유가 같은 거죠. 오일 가격 같은 거 많이 떨어지면서 이번에 생각보다 조금 내려주지 않을까. 최소한의 기대는 8.1 또는 8% 이하가 되면 최소 오늘 기대했던 거 뭐냐면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그런 확신 최소한 그래 지금은 인플레이션 정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그제 대신에 어느 정도 떨어질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공급 측면을 잘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오늘 나온 결과를 놓고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어라 수요까지 생각보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물가와 관련된 요인 자체가 단순히 수요 공급만 있는 게 아니라 수요까지 대단히 광범위하게 번져서 이게 생각보다 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이런 요인들이 있었다라면 오늘 나온 지표들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라는 게 있었었죠. 네. 요거 보는 방법 말씀드렸었고요. 매일 데이터로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포워드 인플레이션이라고 네이버에 치기만 해도 요 센트로인스 거기 들어가서 그래프하고 숫자까지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는 떨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는 떨어지는데 시장이 빠졌다라는 얘기는 사실 투자자들이 지표 떨어지는 거 보다는 것보다는 막연하게 본인들 스스로 해석을 마구마구 하고 있다. 그 불안감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2년물,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이 최근 며칠 동안 지수 하락을 할 때 오른 게 아니라 빠졌죠. 네. 빠졌죠. 그렇죠? 결국 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긴축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긴축해 나가면 결국 경기가 무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종합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번 물가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생각보다 광범위해지고 있다. 물가와 관련된 요인이 생각보다 요인들이 광범위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오늘날 물가 지표가 8.3으로 소폭 내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안 좋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논란이 더 가열되고 있다. 정점이다도 아니죠. 네. 정점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자, 지금 어떻게 시장의 반응이 나오냐면 정점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정점이 아니라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라는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더 안 빠지니까. 자, 이번에는 공급 측면의 요인 때문에 일부 8.3까지 내렸지만 유가가 여전히 100불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유가가 110불 가고 120불 가면 그럼 공급 측면도 문제가 없고 수요 측면 올라오면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시장에서 네. 놓고 보면 최소한 우리가 기대했던 건 정점이긴 한데 잘 안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무너진 거죠. 네. 기본적으로 딱 보면 정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도 여러분들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 옛날에는 같은 회사였는데 떨어진 회사인데요. 둘이 의견이 맞섰죠. 네. 하나는 지금이 하락이 시작이다. 하나는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의견들도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물가에 대한 영향들이 굉장히 광범위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산을 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그러면 물가를 어떻게 낮출 건데 어떻게 낮출 건데 자 공급 측면의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수요 측면에 있다라는 요인이 말씀드렸었는데 각각의 방법이 있겠죠. 공급 측면의 요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죠.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향이 있고 두 번째는 중국 봉쇄죠. 중국 봉쇄가 있죠. 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수요 측면에서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경기를 훼손시키는 방법이 있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중국 봉쇄 생각보다 잘 모르겠어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애써 생각한 건 뭐냐면 물가 상승 범위가 광범해지다 보니 결국 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 수요 훼손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경기가 지금보다 더 안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다 보니 네. 결국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라면 향후에 이번에 50BP도 좋고 우리가 알고 있는 7월에 50BP도 좋아. 그러면 9월에도 혹시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오늘부터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죠? 이전에는 그래 오케이 6, 7월 정도에 50BP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가면 9월이라고 과연 25BP로 끝날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들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물론 다들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들 전부 다 이제 상상의 나라를 계속 펼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공포를 불렀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오늘 시장의 막연한 공포 네. 이런 걸로 연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 말씀하셨던 연준에 대한 신뢰가 생각보다 아직은 없는 네. 거죠. 최소한 우리가 알는 파월 의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네. 아무리 블러드가 뒤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마치 오늘 블러드가 그렇게 지지사격을 한 걸 가지고 연준이 신뢰를 잃으면 안 되니까 한 거지 저 사람 진심은 아닐 거다. 이런 얘기들이 더 돌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최소한 오늘
CPI가 많이 낮게 나왔으면 한 막 7%대 나오고 그랬었으면 아, 파월이 저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과연 저 사람의 발언을 믿을 수 있는 거냐? 그럼 우리가 연준의 지금 분석을 전망을 믿지 못한다라면 네. 우린 도대체 누굴 믿고 가야 되냐? 얘기들까지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것만 꼭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건 참 제가 일부러 드릴 말씀일 수 있는 건 아닌데 저는 해외 주식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네. 뭐 여기서 국장을 저는 좋아하는 편이고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했기 때문에 안 한 건데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하락한 종목들 한번 보시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비대면 수혜주들 중심으로만 크게 하락을 해요. 반면에 여러분들 구경제 관련 주식들은 안 빠지는 건 아닌데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시면 일부는 지금 플러스 다신 분들도 있고 또는 하락폭이 있더라고요. 그 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지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자, 만약에 원래 시장이 다 같이 무너지면 여기도 무사하지 못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또 할 말 없죠.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는 얘들 차례야. 경기도 부러질 거니까 그동안 얘네가 빠졌지만 이제는 얘들도 틀림이 없어. 그런다라면 저도 참 할 말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고평가를 받았던 이 기업들이 하락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지금 이쪽에 규제가 조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올라도 장애물이 있기도 한데 간단하게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2년 동안 모든 인류가 갇혀서 인터넷만 하는 환경이 올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다라고 보는 네. 거죠. 자 그러면 더 빠진다는 얘기냐. 자, 여러분도 보시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비대면 관련해서 지난번 올랐던 만큼 다 빠진 거 혹시 보셨나요? 예, 우리나라 한국도 그렇고요. 네.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 이 코로나 때 수혜를 받던 지수 폭만큼 이미 거의 다 돌렸습니다. 네, 네, 네. 다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수혜를 받던 거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토해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99년과 비교를 해서 99년에 닷컴 버블 때는 이거 비교들 많이 하셨을 때 이때는 실제 실적이 나는 기업이 있었다 없었다? 사실 거의 없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닷컴 버블 때 경험을 해봤지만 전부 다 나도 테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뿐인 거지 정말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나 SK텔레콤 정도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 빼놓고는 전부 다 실적이 있었던 경우가 없었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처참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들은 최소한 실적이 많이 좋죠. 다만 이건 인정해야 되죠. 이전만큼 그런 환경이 안 될 거니 실적이 계속해서 하향될 거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빠지는 폭이 그 실적이 줄어드는 폭과 비교를 했었을 때 온당한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관련 기업,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많이 빠지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이때 비대면이나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같이 받았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같이 경쟁을 하는데 비대면 요 처음 시작할 때는 나 혼자였는데 경쟁자들이 늘어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빠진 게 넷플릭스 같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네네. 그 당시는 별로 없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애플 TV도 생기고 여러 가지 경쟁 구도가 됐다라면 분명히 이런 기업은 이전보다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을 회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죠. 그렇죠? 저는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반등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걸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자 여전히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경쟁 구도로 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올라온다고 해도 그 폭이 생각보다 미진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드실 텐데 네. 제가 보기엔 앞으로 이 과정 속에서 더 힘든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내 건 왜 안 올라와? 다른 것들은 올라오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따져보셔야 돼요. 많이 따져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기존에 있던 경쟁력을 그래도 비대면 때문에
수혜를 너무 과하게 받았던 게 되돌리는 건 인정하더라도 향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래도 여전히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서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라면 그래도 상당 부분 회복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 오히려 제가 볼 땐 주가 상승 고점을 계속 낮출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지금 종목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이 사업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구경제는 안 빠지지? 구경제는 왜 안 빠질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시장에 대한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을 때 일단 전망이 일단 빗나갔다는 건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드려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일단 정말 죄송하고 자 박스권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박스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박스권 좀 무너지긴 했지만 이게 박스권에 있는 모든 종목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되는 업종과 안 되는 업종이 교차하고 있는 거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일부러 더 구차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되는 업종과 안 되는 업종이 제가 볼 땐 지금 이게 안 되는 업종이 그동안 흔히 얘기했던 빅테크를 비롯한 신경제가 사실은 이제 해로 보면 그렇죠? 누워지는 해 또는 지는 해 정도로 생각이 되고 구경제가 다시 떠오르는 해로 판단이 됐던 거예요. 당연히 이게 내리는 것도 있고 오르는 것도 있으니 지수는 박스처럼 보이지만 내리는 기업들은 굉장히 더 격하게 내렸을 거고 네. 올라오는 건 아직은 확신들이 없죠. 대부분들. 그동안 여기서 보다 보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관심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 시장이 하락을 하면 대부분 여기서 물을 더 타게 되죠. 그리고 지금 더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향후에 지수가 어느 정도 뭐 안정을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정된 이후에 지수가 올라올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안 올라올 때 시장의 틀이 바뀌어서 실제적으로 이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올라와서 지수는 반등을 했고 큰 반등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조금 안정을 찾고 일정 부분 수준에서 일정 부분 박스권 상단이라도 올라올 때 그게 내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이미 시장은 사실 워낙 많이 빠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비이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면 지금에서 무슨 액션을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온당한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또 이제 굉장히 많이 화를 내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일단은 따져봐야 될 거는 첫 번째도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일단 내가 가진 이 빅테크 기업들도 있을 거고 또는 성장주들이 있었을 텐데 네. 일단 실적을 수반하지 않은 업종들도 꽤 있었어요. 아실 겁니다. 그죠? 실적을 수반했는데 조금 더 땡긴 기업이 있고 아예 실적이 없는데 단순 기대로 오른 게 있어요. 이쪽은 답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데 단순 기대로 오른 것들은 지금 여기서 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실적이 많이 뒷받침됐고 과하게 했던 것들은 생각보다는 제가 볼 때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단순히 기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비대면 때 돈을 많이 번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많이 벌어서 현금도 두둑이 쌓아놓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이 테크 기업들 대부분 현금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그거 돈 가지고 뭘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PBR로 따져봐도 비싸지 않은 기업들도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얼마 더 내려가 아니라 향후에 시장과 관련해서 반등을 시작을 할 때 네. 이 많이 빠진 기업들이 반등 단기 반등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 올라오는 기업들이 그동안 우리가 좋다라고 봤던 기업들이 아니라 새롭게 뭔가 시장의 어떤 성장 엔진이 바뀌어가면서 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전 많이 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실적이 없는 그냥 꿈으로 갔던 친구들이 지금 이제 막 빠지고 하는 건 이제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을 네.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더 그렇게 될 거고 근데 이제 그게 꿈으로 갔던 친구들이 예전에는 실적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실적이 없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실적은 없었고 우리는 원래 꿈이야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때는 가치를 많이 부여하다가 지금 이제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올라온 종목 중에서 단순 테마가 있었고요. 네. 실제 실적이 있는데도 더 좋아질 거라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실적이 없이 올라온 종목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 그래도 꽤 좋았는데 네. 좀 더 좋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던 거지 우리가 생각한 지금 말씀드렸던 문제가 있는 기업도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많이 사셨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업들은 네. 뻔히 봐도 압니다. 내가 이걸 단순 테마성으로 사서 뭐 실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샀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뭔가 지금 사업의 어떤 초기가 있고 그래서 숫자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네. 이런 기업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PER 뭐 한 100배씩 이렇게 막 봤던 회사들 있잖아요. 50배, 100배 이렇게 봤던 이 회사들이 이제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만큼 너네한테 이제 밸류를 줄 수 없다 이제 이런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금리가 뭐 예를 들어 뭐 0%대에서 3%대까지 올라갔다고 치더라도 그 정도만 빠지면 되지. 지금 빠진 건 그보다 훨씬 좀 많이 빠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네. 있는데 땡긴 건 그게 맞고요. 그렇죠? 그게 없는 것들은 어떻게 돼도 이렇게 올라도 내려도 별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매매할 때도 실적 없는 것들을 하란 말씀은 안 드리는 게 최소한 네. 양식껏해서 그런 것들 뭐 테마 이런 것들은 진짜 말 그대로 테마는 테마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 더 빠졌는데 아니냐? 그냥 테마로 움직이는 거니까 테마는 그 당시에 잠깐 들어가서 나오는 거지 이걸 네. 길게 들고 가거나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항상 먼저 여러분들 손수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손수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손수건의 법칙이 뭐냐면 손수건이라는 거 보면 자 내가 손수건을 들어 올릴 때 제일 먼저 1등주가 먼저 이렇게 올라오죠. 그렇죠? 1등주가 올라오고 나면 이 2등주, 3등주 별로 거기에 속하지 않은 애들인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건 아닌데 뭐 나도 항암제 만든다. 근데 실제 항암제 만들 가능성이 없는 애들이 나도 항암제 시작했어요. 이런 애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애들이 손수건을 들어 올리면 제일 마지막에 올라요. 근데 손수건을 내리면 얘가 먼저 오르고 얘는 마지막에 내리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닥에 이제 손수건 놓고 이제 가운데 쭉 들어올렸을 때 한번 들어올려 보세요. 그렇죠? 네, 네. 들어올리면 얘는 제일 먼저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도 제일 마지막에 내려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 보면 많이 빠진 제일 많이 빠진 순서가 향후의 경쟁력이 제일 약할 가능성이 높은 순서예요. 지금 많이 빠진? 지금 많이 빠진. 순서대로 보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빠진 애들이 있을 거고 요만큼 빠진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덜 빠진 기업들 아니면 더 많이 빠진 기업들이 있다면 1차 반등은 모르겠지만 중장적으로는 덜 빠진 기업들이 사실 주가 회복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더 많이 빠진 기업이 여기서 사면 모르겠지만 이전까지 직전 고점까지 회복할 가능성 생각보다 낮다라고 보셔야 돼요. 주가가 빠진 건 그만큼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 지금 빅테크들의 전망을 그렇게 밝지 않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빅테크 자체를 그렇게 썩 좋게 봤던 적은 별로 없었던 그렇습니까?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경제전쟁 전에서도 왜 미국 시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자야주하고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냥 간단했어요. 10년간 오른 걸 내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자신도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물론 저는 이 중에서 좋아하는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있는 게 물론 굉장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오판했을 수 있지만 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네? 주가도 뭐 별로였긴 했고 하지만 이 안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봤던 건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독점이 아니라 경쟁 구도로 가고 있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법 규제를 보니까 이 기업은 더 법 규제에서 더 자유로울 수 없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주가가 빠졌었을 때 네. 이런 것처럼 지금 리오프닝 돼서 빠졌던 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규제만 가지고도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걸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왔었을 때도 일부러 그걸 더 고민할까 하다가 어차피 제가 지금 미국 시장 전망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서 더 말씀은 안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기업들이 이런 규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은 하셔야 될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 안 된다는 이제부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지수상으로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의 다 돌려왔다. 다 되돌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은 상당 부분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 과정 속에서 1차 반등은 모르겠지만 그 위에 2, 3차 반등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추세를 다시 잡아가거나 또 그 안정되는 시기에서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분명히 되는 기업과 안 되는 기업이 빅테크 중에서도 나뉠 것 같다. 그리고 그 나뉘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실적 여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규제와 관련해서도 얼마나 더 자유로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다음에 지금 경쟁 관계로 굉장히 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들,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졌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난번에 우리 김타 기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벌금만 맞는 구조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근데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고 본다라면 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내가 더 들고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실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시장도 힘들었지만 미국보다는 덜 빠진 건 사실이죠. 네. 그렇죠? 미국보다는 뭐 이 정도 가지고 선방했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부끄럽고 하락은 하락이기 때문에 뭐였지만 저는 우리나라 이 지수가 조금 덜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와 관련된 빅테크 쉽게 얘기하면 비대면과 관련된 기업들의 비중이 미국보다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S&P 500 안에서 또 나스닥 안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S&P 500 기준 25%가 훨씬 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나스닥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네이버 카카오 정도 빼놓고는 사실 이런 관련 기업들이 많지 않고 네. 또 일부 수혜 기업들 같은 코스닥에 많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그 영향이 미국보다는 조금 덜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빠진 것도 빠진 거지만 지금 뭔가 경제 구조가 저는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시장이 일어난다고 치더라도 그 네. 일어나는 시장은 기존에 있었던 빅테크와 관련된 시장도 일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새로운 성장 엔진들이 현재 이 부분을 많이 메울 거다. 새로운 이렇게 성장 엔진이 뭐예요? 구경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경제가 새로운 성장 엔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예전 정유 뭐 이런 화학 이런 거 그렇죠. 지금 그 관련 기업들 보시면 주가가 안 네. 무너졌어요. 네. 여전히 굉장히 짱짱하지 않습니까? 뭐 조선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수익률로 놓고 보면 어마어마하진 않겠죠. 그렇죠. 네. 이전은 네. 빅테크처럼 대단한 큰 수익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경제 구조가 바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기대도 되지만 이게 또 걱정거리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제 전망대로 이게 가능해지면 이쪽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그 관심이 이쪽으로 또 옮겨올 거 아닙니까? 네. 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기업들이 또 격하게 반응하는 것 중 하나가 앞서 최창규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ETF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커요. 이게 관련 테마 ETF도 크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 나오면 ETF 몇 종목 터지면 거기 있는 종목도 다 같이 내려가요.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특정 테마와 관련된 ETF가 있다. 그럼 그 안에 구성 종목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여기서 안 좋은 기업은 한 두어 개 되는데 이게 시가총액 크다 내려오면 이거 다 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거 환매하면 여기 있는 거 다 같이 내려와요. 그쵸. 그래서 이런 생각 들죠. 내 건 왜 내려오지? 저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을 찾자라는 거예요. 원래 안 될 기업들이 들어가서 실제 별로 없는 것들이 끼어 있는 것 때문에 내려온 거 어쩔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선의에 포는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건데 우리는 단순히 사후 약방처럼 빠진 것만 놓고 해석하려고 보면 답이 없죠. 이렇게 빠져놓으면 더 빠질 것 같고 앞으로 다 폭락하게 되는 거고 시장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런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려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많은 도움도 안 될 거고 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도 없고 사실 여러분들한테 많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힘든 엄청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일단은 구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신 건데 이제 시청자들 이제 입장에서는 사실 팬데믹 때 들어오신 분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개인 투자자 예. 하시는 분들이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면은 너무 혁신, 혁명 우리가 그런 얘기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고 성장률이 나오는 저도 사실 성장률을 좋아하는 매니저입니다. 약간 그쪽에 편향돼 있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작년 한 2분기 이후부터 그런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시클리컬도 좀 공부를 같이 하면 좋겠다. 네, 네, 네. 제가 그 타이밍까지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라 말씀드리기 매우 어렵지만 짧은 구간에 등락도 많았고 사실은 시클리컬 주식이 매우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 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운용하기가. 근데 이번 기회에 정말 구경제가 정말 추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너무 이쪽 혁신, 혁명, 그로스 어떤 주식에만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조금 한번 확장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접근이 어려워서 그렇지 충분히 이번 기회에 한번 그 우리가 많은 유니버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 넓게 한번 보시면 또 어떨까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네네.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원래 지금 성장 쪽에서 제가 좋게 보는 쪽이었었던 건 이제 로봇 쪽. 여전히 이제 저는 로봇 쪽에 관해서는 미련을 안 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보다 반영한 기업들도 있지만 안 반영하지 않은 기업들도 꽤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거 정도 빼놓고는 그 이전에는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정확한 대답일 것 같고, 지금 저희들 요즘도 뭐 PT도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드리는 것도 구경제 쪽이 왜 그 새로운 게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고, 저희도 이제 찾아오신 고객들 계시면 대부분 구경제 중심으로 포트를 많이 짜놨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생각보다 그냥 이 시장에 비해서는 이제 비는 덜 맞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도 참 버틸만 하고, 아, 이런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뭔가 할 만하다. 이런 정도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막 종목들 이렇게 들고 오신, 뭐 이렇게 들고 오신 다 빅테크가 있고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하고 진짜. 그랬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구경제의 그런 전통 산업들 뭐 이런 친구들이 돈은 나름 이제 잘 버는데 그동안 평가를 좀 박하게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니까 더 빠지지도 않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시장 보시면 자동차 빠집니까? 안 빠져요, 자동차도. 하다못해 여러분, 하다못해는 표현은 그렇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생각보다 낙폭이 크지 않아요. 네네. 빠지긴 하지만 그렇죠. 빅테크 이런 거 빠지는 거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그죠? 그리고 맞습니다. 나머지 그런 빅테크 말고 기업들은요, 이런 얘기가 지금 올라와 있는 기업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산업 간의 명암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지금 내가 어떤 것들을 들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체감 온도는 다 일단은 어렵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 또는 굉장히 좀 공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 많이 나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야말로 일시적인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워낙 불안하고 투심도 안 좋고 또 뭐 각종 변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라든지 뭐 매크로 상황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이 불안할 때 그래도 안 비싼 친구들의 조금 잠깐 우리가 몸을 숨기고 있자 요 정도 느낌으로 잠깐 가고 이런 건 아닐까요? 실제 실적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올 1분기 때 나왔던 실적도 우리 김 이사님은 이제 뭐 운용을 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 기업들이 숫자가 생각보다 많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이 수반되다 보니까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한 거고 그런 거지, 사실 뭐 지금 피하는 개념으로 한다는 원래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통신이나 아니면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방어주로 있어의 역할을 하는 거지 지금 올라오는 기업들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아니겠죠. 물론 만약에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올 땐 또 이 기업들은 쉬겠죠. 테크가 올라오고 그럴 때 저는 생각을 되게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엔 저는 균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장주에 많이 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어닝이 좀 좋은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에 또 한번 스타디도 해보고 조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종목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약간의 어떤 우리가 트레이딩의 어떤 아이디어로 삼아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 느낌은 제가 보면은 저도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제가 왜 성장주를 좋아하냐면 주식은 성장주가 재밌거든요. 맞습니다. 계속 뭔가 혁신을 하고 천장을 뚫고 뭐 그런 너무 나스닥 너무 좋았잖아요. 저도 사실 좋습니다. 그런 장 너무 좋고 저도 그때 수익이 많이 났고 했지만 제가 그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90조까지 갈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근데 지금 뭐 엄청 주가 빠졌죠.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네이버에 그런 시장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틀린 건 맞지만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는 제가 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충분히 90조까지 트라이 가능하겠다. 물론 저도 이제 유동성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쉽게 마르지 않고 그다음에 저금리 환경이 지속 가능한 다고 봤던 거죠. 이렇게 급격한 긴축이라는 건 사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제가 운용을 오래 했다고 해도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변명 사실, 같지만 그리고 마무리 제가 말씀드리면 말씀하십시오. SOIL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시클리컬 전형적인 시클리컬인데 이걸 단순히 이제 유가의 불확실로 이제 운용 보시기보다는 실제 이 회사가 정말 마진이 개선되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굉장히 무시했던 어떤 그 장치 산업에 대한 어떤 밸류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예전에 이제 SOIL 같은 경우가 한번 화나잖아요. 그럼 우리 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가 두 배씩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2010년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때 SOIL이 시총 5조였다가 12조까지 올라요. 불과 2년 만에.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시클리컬을 해서도 너무 이렇게 막 재미없게 이렇게 보진 마시고 충분히 가능성 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파괴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물론 뭐 지금 당장 그게 그런 상황인지에 대한 고민은 저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번에 외환 확장도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균형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 네. 그 균형 안에서 또 다른 어떤 그 기회를 한번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다만 이제 이렇게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제일 힘든 게 이제 테크 주식들이 분명히 이제 반등을 올 때 현재는 국영 주식들이 쉬어갈 거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크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계속해서 테크가 이러니까 네네. 계속 반등을 해서 이전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올라올 거라고 생각할 건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경제 구조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는지 그거는 주가를 보시면서도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뭔가 그래도 좀 더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상처난 것들을 회복을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좀 치열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렸던 내용을 종합해로 해보면 대형주 쪽에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게 네. 처음이었었고 그다음에 박스권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사실 그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특정 업종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컴플리시도 있고 그랬지만 그때도 이 박스권이라는 거 단어 자체가 어떤 건 내려가는데 어떤 건 올라간다라는 걸 뜻한다라고 네.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잘 안 하니까 빅테크가 아니라서 장애도 있고 이런 거에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전에도 뭐 제가 이제 우리 그 물어보셨었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조선 업종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 조선이다 방산이라든가 이런 업종에 대해서 조금 네네. 긍정적인 코멘트 성장주 중에서는 아마 로봇 정도 굉장히 괜찮을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을 겁니다. 이걸 복귀해 네. 보시면 시장이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이선영 부장님과 함께 네. 여러 주의 강의 다음 주 혹은 뭐 다다음 주에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제가 다음번에 올 때는 여러분들한테 그거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저도 이제 틀릴 수 있겠지만 지금 되게 중요한 게 국영재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네. 그림이 또 있어요. 네, 네, 그 큰 네. 그림과 관련해서 뇌피셜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좀 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아이디어를 듣고 아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아닌 거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신한금융투자의 이선혁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